그래요? 맛있고 일단은 깔끔하시잖아요. 이쁘시고. 좋은 거 다 들어갔네. 아니 그게 엄청 중요하잖아요. 이런 먹는 거는. 네, 깔끔하시고 예쁘고. 근데 왜 난 장사를 못하지? 못해요? 우리 거기 회사 아니 많이를 안 갖고 나오니까. 아, 그거 뭐 욕심이 없어서 그러나 보다. 아, 몸이 안 따라주니까요. 그래, 못하겠어. 근데 모든 게 보면은요, 이게 체력이 갖춰줘야 돼요. 맞아. 그러니까 그 피곤해도 운동을 하셔야 돼요. 그거 한 손으로 앉아 있잖아요. 얼마나 힘들어. 네. 이게 보통 근무동이지만요. 아, 맞아요. 너무 많이 안 드셔도 돼요. 네. 엄청 많이 드시던데. 많을 줄 알았는데 보면 여기는 괜찮아요. 여기는 그죠? 예. 아니 제가 보면은 다니면서 여기는 괜찮은데 제가 힘이 드니까 많이 못 갖고 다니는 그렇죠. 제가 힘이 들어서 그렇지. 날씨가 좀 시원해져서 좀 낫겠네요. 네. 살 것 같아, 살 그죠? 여기도 뜨겁고. 맛있게 드십시오. 네, 수고하세요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
어디가 안 좋으셨는데 어머니? 너무 안 먹어서. 안 드셔서? 안 먹어서, 너무 안 먹어서 병이 생겼대. 어떻게 그 병이 뭔데요? 그러니까는 뭐 저나트륨? 나는 처음 들었어 나도. 7일 동안 금식을 하고 보름 동안 입원하고 나왔어. 소금을 안 먹어서 그런가? 그냥 너무 안 먹어서 몸에 염분기가 하나도 없어서 이거는 기능이 다 안 됐나. 그럼 왜 이렇게 안 드셨어? 어, 먹기가 싫어가지고. 순대 많이 드릴게. 아니, 많이 드리고 다 못 먹어. 이렇게. 아니, 이거라도 드시고 싶은 거라도 좀 많이 드셔야지. 쌍둥이 애들 나가 쌍둥이 하는 일이야. 아, 그런 분이시구나. 애기는 어딨어요? 이제 나 애들 못 보지. 아프셔가지고 지나 아버지가 이제 일찍 퇴근해서 가지지. 아, 너무 많이 드시네. 독하게 오느라고 도시락이 하나도 안 데워졌어. 아, 이래요. 한번 기다리지 마. 예, 맛있게 드십시오. 네, 맛있게 드세요.